일단은 네. 1월에 삼성생명이 우리 다 모은 걸 달라졌어요. 질병 재해. 생명보험은 재해라는 단어 쓰고요. 손해보험은 상해라는 단어 쓰죠. 그래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헷갈릴 필요 없어요. 질병이든 상해든 16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타사 업사 안 봐요. 라이나처럼 연계 조건도 없어요. 라이나처럼 연령 구분은 라이나 있지만 여기는 아예 없다. 이게 대박이네요. 그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 되는 거고 면책 감액 기한이 없어요. 모든 손해보험 생명보험은 질병 수리비나 종수리비가 면책 기한은 없지만 감액 기한이 있어요. 1년 미만 시에 50%. 근데 면책 감액 기한이 없다는 게 매우 대박이네요. 그 1호종 수리비 1종 20, 5종 300 이게 좀 약하긴 하네요. 부정맥 500 이것도 좀 약하고 독감 20만 원 뭐 이거는 그럭저럭 중증 무릎 관절 3대 보장 이것도 보장이 되고 골절도 60만 원 항암 방사선과 약물 치료비 약 5천만 원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1억까지 가입 못하신 분들은 저번에 하나 손보 이번에 S생명에서 5천만 원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소외감도 이제 50% 그다음에 상급 암통원 일반암 소외감 구분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2024년 새롭게 태어난 삼성생명 대표 건강보험 다 모음 경증 간편 건강보험 그래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 네 다드림 건강상품 예, 가입이 가능하고 치아 관리에 혁신적인 거 지금 이것도 그 삼성 치아보험도 임플란트가 150, 크라운이 30만 됐다가 한시적으로 이번 달만 이제 1월 달부터는 어떻게 또 축소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건강보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간편 종신보험도 30억 네 변경이 50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야 사망보험은 50억이면 얼마나 많이 내야 되는 거야 보험료? 경증 간편 다모 건강보험이에요. 질병수리비가 160만 원. 기존의 질병수리비가 한도가 확대가 됐어요. 신질병재해수리비 여기는 특정 질병이 제외가 된 거죠. 특정 질병. 자 이제 삼성 부정맥도 아이 40시부터 49까지. 그다음에 무료 인공관절도 예, 3대 보장이 되는 게 나왔고요. 어린이 보험에서 전유물인 독감도 20만 원. 네, 그게 나왔다는 거. 다모은 신규 보장은 경증도 그대로. 그다음에 중증이자 내심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요. 간편에도 예외 없는 항암 방사선. 네, 항암 방사선 5천만 원 있지만 만약에 예, 이렇게 있다. 형편에 따라 골라서 비갱이 지정, 15년 갱신형 중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500만 원 시대가 떠오른다. 일반화 5,000, 소외감 2,50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보험도 있고, 암진단금 1,000만 원, 네. 항암방사선치료비 5,000만 원. 네.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한다. 그래서, 6만 5,000원대. 남성으로. 여성 같은 경우는, 암진단비 1,000만 원, 항암방사선 5억. 똑같이 넣었는데, 7만 2,000원. 그래서 7만 2,000원으로 좀더 비싸다. 아, 이 여성 남성이 아니에요. 여성 남성이 아니고요. 한도. 네. 한도와, 아니네요. 여성, 예, 남성. 아, 죄송합니다. 여성 남성이 아니고 남성, 무해지와, 그 다음에 무해지. 네, 이렇게. 40대 남성. 네, 72,000원, 7만 원. 네, 여기가 한도가 양성 방사선이, 네, 여기가 2,000만 원. 여기 4,000만 원인데, 예, 그리고 항암 호르몬도 100만 원, 50만 원. 네, 이건 간편. 간편에서 보험료가 비싼 겁니다. 자, 질병 재해수술비 드디어 1월달, 1월 30일까지 한시 판매. 요즘에는, 예전에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판매했는데 지금 한 달만 파고 치고 빠지고 이런 상품 가입하면 좋겠죠? 최대 160만 원. 자, 이번 달에 흥생이나 라생 가입했으면 흥생 같은 경우는 3주 후에 가입이 되고요. 라생은 어깨 누적을 안 보니까 이 S생명 또 가입하면 그 A사생명 150만 원, 이 H생명, S생명 160 하면 31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대박이에요. 다모 건강 플랜. 수술 더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일반화 1,000만 원, 항암 방사선 2,000, 다빈치 로보 500, 담낭 절제, 하지 정맥류, 편도 절제, 체외 충격파, 다빈치 로보, 추간판, 유방 섬유 선조. 이 모든 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 암도 10년 갱신 있죠? 질병도 질병 제외 수술비 피 비갱신형 있고요. 특정 질병 제외 제외된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특정 질병 제외가 어떻게 되냐? 특정 질병 제외는 없네요, 내용이. 네. 하여튼 특정 질병 제외는 제가 봤을 때뭐 백내장, 대장 용종 이런 거이지 않을까요? 하여튼 이렇게 80만 원, 80만 원 나눠져 있다. 총 160만 원 맞긴 맞죠. 근데 약간 좀
기분 안 좋은 160만 원이에요. 자, 질병 제외 수술비 가입안도 160만 원. 경제간편 수술 더한 프리미엄 무릎팍 플랜. 슬관절 760만 원, 결관절 460만 원, 고관절 460만 원, 그 다음에 경고 슬관절, 인공관절 100만 원씩 나오고요. 유괴리병, 특정 파키스탄 1000만 원, 중증 무릎 연고 손상 500, 대상 포지 500, 50. 고단계통은 대상 포지 500인데 0이 하나 빠져있네요. 관절염 190, 그건 수술비니까 특정 중기세포 500, 일반화 2000, 최충격파 160만 원.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료가 10만원, 9만원이면 수술비 보험 이렇게 가입 안 하죠? 수술비 보험은 5만원대가 넘어가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약간 좀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운 편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갱신형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비갱신형도 몇 군데가 있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 비갱신형 160만원 이게 좀 비쌀 것 같네요. 네.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가입 안 합니다. 삼성 다드린 건강보험 생보라서 암진단비 소외감, 고외감, 내열과 뇌출혈, 급성, 골라. 네, 중대질병, 뇌심, 신수습이, 중환자, 교통, 재골절, 뭐, 고독감, 일상생활 폭력, 질병, 장애, 우장애, 특정, 뭐, 다 넣었어요. 그래서 주보험 하나만 가입해도 최대 30까지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만기에 생존해 있으며 총 보험료 100% 환급이 되고요. 100% 환급이 뭐가 중요해요? 이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자가 발생돼야죠. 모든 기간 내내 보험을 받더라도 만기 생존 시까지 전액 지급. 납입 기간 내 납입 면제를 받더라도 납입할 보험료는 전액 지급. 네. 만기 후에 연금 보너스까지. 네. 썰리 언니님, S생명인가요? 원래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 달부터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24년부터는 생명보험의 대반란, 생명보험이 많이 좋아질 예정이고요. 손해보험은 손해율 때문에 여태까지 많이 판매됐잖아요. 그래서 2024년부터는 생명보험의 반란을 예고가 되어 있고 24년부터는 생명보험을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명보험이 좋으면 저도 생명보험 쪽을 많이 추천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원래 강원래도 아니고 맨날 암뇌심 엄청 비싸게 나왔는데 갱신형이고 맞아요.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5세부터 10세, 15세, 20세 주기약 2천만원 넣고요. 거의 10만원대 남성은 만기환급형에 뭐 이렇게 올라가고 여성도 만기환급 거의 100% 환급을 받고 있다. 추천 모델 2는 실속 방구자예요. 그래서 5만원, 6만원대 절반만 방구자 넣어도 100% 받으면서 환급도 일단은 높은 금액으로 되고 있다. 자, 삼성생명 치아보험 보철은 발치가 42만원. 발치 1-2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42만원은 매우 좋네요. 치족을 50만원 이건 똑같고요. 임플란트 100만원 합산은 200만원. 그래도 150, 200까지 하면 좋을 텐데 당사 100만원이면 큰 메리트가 없는데 합산은 200? 하여튼 재식님 치족을도 100만원 따로 있고요. 재식님 치족을이 아니죠. 치족을 50. 재식님은 거의 안 해요. 보조는 크라운 40, 그나마 라인아이 6가지 높은 난도, 인내온내이 20, 그냥 뭐 미지근해요. 만기까지 영구치 유치시 100만원, 이것도 큰 의미는 없고. 실속형 표준형은 임플란트 100만원, 임플란트가 150, 200 대야지 이게 아니면 메리트가 없어요. 치조골 50만원, 뭐 나름 크라운도 20만원, 40만원. 왜냐면 치아보험 엄청 손해율이 점점 높다 보니까 점점 한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라이나, 뭐 삼성, 동양, 교보 이런 순으로 가입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뭐 표준형도 보험료가 치아보험 요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4, 5만원대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간편치아 이팔 청춘 두 가지만 봐요. 두 가지만 이게 뭐냐면 유병자 치아보험이에요. 현재 틀린 적 있냐? 안 했다. 1년 이내에 투약 받은 게 있냐? 없다. 그러면 가입 가능하죠. 발치 2만원, 치족 50만원, 임플란트 100만원. 물론 보험료는 비쌉니다. 재식립 100만원, 크라운 30만원, 인내 온내이 20만원, 포칼레이지 15만원, 치아파저 10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형 100만원, 네. 치족골 50, 크라운 30, 인내 온내이 15만원, 그 다음에 저기 영구치 발치 2만원, 영구치 유치 봉급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한 5-6만원대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체 보험은 뭐 그냥 단체 없으니까 단체 없고 나머지는 쓸데없는 거네요.